제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제주 밭 한 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제주 지역 주요 밭작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건데요. 제주 밭작물을 주제로 한 쿠킹 클래스와 밭담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소들. 제주시 5대 밭작물 가운데 하나인 양배추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양배추를 직접 먹어보고 각기 다른 식감과 맛을 느껴봅니다. 제주에서 재배된 양배추를 주 재료로 한 쿠킹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연구원의 설명에 따라 손수 칼질을 하고 재료를 섞어보기도 합니다. 이내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맛있는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건강한 것,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밭에서 나오는 거네요. 무랑 그다음에 브로콜리, 콩이 가공이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한 체험인 것 같아요. 제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제주 밭 한 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밭작물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겁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당근 등 제주 지역에서 자라는 밭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밭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담길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배추부터 콜라비, 쪽파까지 푸릇푸릇 자라난 각종 채소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실제 동네 주민들이 직접 밭담길 해설자로 나서면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제주 밭작물이 이렇게 많은지 사실 잘 몰랐어요. 특히 뭐 콜라비나던가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 아이랑 같이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재배되고 있고 어떻게 크고 있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번 캠페인은 제주시 한림읍 귀덩리를 시작으로 평대와 김녕 등 제주시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밭작물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참여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 제주시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제주에 오게 되면 제주 밭작물을 한 번쯤은 먹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양배추와 브로콜리, 당근 등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주 5대 밭작물. 밭작물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